닥터헬기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나르는 구급차로 도서 지역 응급 환자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섬이 2천여 개나 펼쳐진 전남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그런데 닥터헬기가 한 대뿐이다 보니 모든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응급의료 전용 헬기는 지난 2011년 도입돼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왔습니다. 응급처치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 의료진이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전남 지역 닥터헬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운항 횟수 가운데 전남 서부권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동부권에서는 불과 3%에 그쳤습니다. 이는 닥터헬기가 한 대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기 지역이 동부권과 멀기 때문입니다. 닥터헬기 계류지는 신안 앞에도 출동 요청을 받은 뒤 30분 이내에 도착을 목표하기 때문에 계류지와 가까운 서부권에 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부권에서는 해양경찰이나 소방헬기의 도움을 받지만 이 경우 처치 장비나 의료진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전남 지역 중증 응급 환자 가운데 순천권은 20.5%, 목포권은 18.2%였습니다. 응급 환자 이송 수요는 동부권이 서부권보다 많은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남 동부권의 닥터 헬기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남 동부권 요수의 섬 지역에서 닥터 헬기를 호출하게 되면은 1시간 넘게 이송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응급 환자를 보호하고 처치를 하고 이송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본래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전남도는 하반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 다행히 내년 예산에 한 대가 또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반영이 돼서 전남 도서 지역 응급 환자들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닥터 헬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하영입니다.